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초연습을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초연습 너무 열심히 잘해요. 연습실에 딱 와가지고 롱톤, 텅깅, 스케일, 텅깅 연습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셔요.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했습니다. 2년 했어요. 그런데 내 실력에는 그 기초연습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 기초연습을 잘하면 내 실력이 쭉쭉쭉쭉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초연습을 대체 어떻게 하시고 계시길래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실력이 똑같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연습이라는 걸 롱톤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길게 쫙 그냥 불면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롱톤 연습할 때 메트로놈이 꼭 내 앞에 있어야 되고요. 메트로놈이 내 앞에 있을 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메트로놈이 뭐예요? 박자기예요. 똑똑똑 똑. 요즘 뭐 핸드폰 어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악기사나 이따 가셔서 메트로놈 하나 꼭 사세요. 네. 그래서 사셔가지고 틀어놓고 그다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롱톤을 해야 돼요. 템포 60을 놓든 72를 놓든 해서 내가 한음에 8박자를 끌어야지 12박자를 끌어야지 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롱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까진 잘해요. 근데 이 롱톤을 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호흡 8개, 12개를 맞추려고 어떻게 보면 좀 기교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또 이 롱톤을 하면서 내 아랫입술은 지금 어떻지? 내가 입에 힘을 주고 있나? 내 몸에 지금 힘을 이렇게 뚝뚝 한숨 쉬듯이 악기를 불고 있나? 내 뭐지? 핑거링은 어떻지? 굉장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빵, 빵, 빵. 어떤 분들은 그냥 8박자, 12박자 끌으려고 그냥 불러버려요. 안 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오래 끄는 거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8박자, 12박자만 끌면 돼요. 그거를 내가 계속적으로 워밍업 해주고 내가 뭐 호흡이 남아둔다면 더 길게 연습하면 좋겠죠. 16박자, 20박자까지 끄셔도 되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길게 끄는 연습이 아니에요. 롱톤은 길게 끌면서 내가 지금 내 입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부는 것이 바로 롱톤 연습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연습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내가 연습을 한다면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텅잉도 마찬가지입니다. 텅잉도 그 메트로놈을 틀어놓고서 정확하게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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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연습을 해야 내가 어떤 곡에 어떤 텅깅을 해야 될 때 내가 절제가 돼서 그 텅깅을 하게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늘지 않아요. 그 연습이 결코 그 연주곡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연주곡에 텅깅 하려는데 텅깅이 이상해서 다시 텅깅 연습해 오세요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어이가 없잖아요. 난 맨날 텅깅 연습해요. 근데 왜제 텅깅이 이상해서 왜 다시 연습하라고 하나요? 그때 그 와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텅깅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완전 정확하게 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스케일 연습인데, 스케일 같은 경우도 어떤 분딱 연습하면 이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스케일 연습이 아니고요. 그냥 나 뭐, 나름 좀 자랑하는 느낌인 거죠. 스케일 연습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이게 메트로놈 틀어놓고 정확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저 옆에 벽 옆에 있는 연습실 사람한테 나 좀 해 이렇게.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스케일, 이 핑거링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연습함으로써 굉장히 이 기초 연습 왜 잘해요? 연주곡 잘하려고 이 기초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연주곡에서 정확하게 연습이 되고 그게 연주가 되려고 그러면 기초 연습에서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충 막 후려요. 그러고 나서 연주곡에서 하려고 하면 그 연주곡도 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주는 그냥 후린 연주가 되겠죠. 좋지 않은 연주가 되겠죠. 그런 연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초 연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연주곡을 하는 게 달라지고 박자 개념, 어떤 리드미티컬한 그런 기본적인 나의 어떤 기본적인 게 완전 다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지키시고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시게 된다면 기초 연습이 굉장히 튼튼해지실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연주가 멋있게 될 가능성이 두 배, 세 배 이상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서 내가 혹여나 이렇게 연습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한번 조금 더 이제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해서 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 연습할 때는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면 서서 하세요. 서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서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기본 연습은 서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은 앉아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